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메라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한 가지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연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의 배경에는 북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 호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미 시장, 국내 시장에서는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량을 한 대 판매를 했을 때 더 남는 수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매출 그리고 순익까지 추가로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인 이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들까지 추가로 우리가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동차 부품주지만 여기에서 바로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외에도 지금 뭐 테슬라나 GM 그런 기타 다양한 해외 업체들이 지금 자율주행 쪽에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업체들이 앞으로의 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뭐 애플카를 위시로 한 IT 자동차의 기술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SDV의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센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등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자율주행 레벨 같은 경우에는 레벨 2 정도로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까지의 상용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보급형에서 2026년까지는 점유율을 50% 이상 늘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완성차 업체 외에 이런 업체들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테슬라, GM, 메르세데스 이런 회사들이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내년 이후에 레벨 4의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술력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라는 점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030년까지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160억 달러, 카메라는 370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여기에 따른 초음파 센서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레벨 1에서는 차량당 카메라 1개, 그리고 레이더는 2개, 초음파 센서는 4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레벨 4,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차량당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6개, 카메라는 12개, 그리고 레이더는 10개 이상, 그리고 초음파 센서도 12개 이상 들어가면서 이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센서 수가 40개 이상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 수가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공급되는 차량 수도 늘어난다. 이 두 가지 호재가 함께 겹치게 된다면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출하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신고가의 연이은 행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들 지금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의 확산과 더불어서 카메라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반도체 쪽에서 펨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갭상승으로 7% 정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이제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잡아오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 4종을 좀 개발 완료하면서 고객향으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즉슨 하반기에 DDR5가 본격적으로 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후공정 검사 장비 4종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지금 HBM과 함께 DDR5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쪽에 두 축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장비를 전환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검사 장비 대규모 수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좀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 최초로 지금 리드탭 인라인 검사 장비를 좀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돼서 좀 수주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올해 실적 상당히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12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 전년 대비 한 87% 이상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볼 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800억 정도, 결국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다 증가하는 올해 실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지금 7%대 지금 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잡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한 16,000원대로 내렸을 때 좀 제가 볼 때 매수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2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타이트하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펨트론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보다는 11,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권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내 디자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사이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 외에 양산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삼성의 뭐 DRAM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어느 정도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CPU 등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뭐 25년에는 4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모리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세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확대되면 비중 또한 20%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뭐 가움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 이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ARM 9월 상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앵커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앵커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뭐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들여서 IPO의 흥행을 유발하는 투자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앵커 투자가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와 함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AI 쪽으로 다시 한번 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IPO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흐름 두 가지를 함께 지켜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시초가 이하로 다시 눌림이 나온다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눌리지 않더라도 오늘 시초가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9,000원에서 3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업체 가온칩스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